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어설트 킹덤 EX6번 백식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은 아니지만 이 준수한 백식의 컬러링을 볼 수가 있고요. 각종 무장 및 구성품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성들을 잘 조용해서 다양하게 전시를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설트 킹덤으로 나온 백식입니다. 일단 백식 소체만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시관답게 사이즈는 상당히 작습니다. 네, 한 뼘도 안 되는, 한 반 뼘 되는 사이즈로 상당히 작지만 전체적인 조형과 프로포션은 상당히 출중하게 되어 있고요. 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백식의 색상 부분에서는 백식이라 한다면 역시 특유의 금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색깔일 텐데 코팅은 아니고요. 진한 이 금색깔 색깔로 그냥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는 이 백식의 특징적인 이 백자 마킹으로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뒷모습, 뭐 전반적인 조형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프로포션과 조형만큼은 아주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부속된 무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식의 기본적인 무장들은 다 재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백식의 빔 라이플 사이즈에 맞춰서 작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별도의 색조합이나 뭐 별도의 기믹 뭐 이러한 구성은 따로 없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백식의 무장 수납을 위한 상단부의 이 시험고리 형태의 조인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크레이 바주카. 뭐 모양 조형 자체는 또 역시나 충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장 수납할 수 있는 이 백식의 무장 수납을 위한 이 크레이 바주카도 똑같이 걸 수 있는 이 조인트 부분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빔삽에 아예 그냥 별도 파츠로 클리어 형태로 구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빔사벨이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 자루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또 핵심 중에 하나인 메가 바주카 런처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품명에 백식 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냥 백식만 딸랑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식 세트로 아예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큼지막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메가바주카 런처입니다. 뭐 말로는 큼지막하다고는 했지만 뭐 백식 사이즈에 맞춘 사이즈 형태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일 무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제품 자체가 이 어설트 킹덤 제품에 맞춰져 있는 만큼 뭐 생각보다는 좀 아담한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각종 디테일적인 요소들은 또 충실히 구현들이 되어 있는 메가바주카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들어있는 무장 자체는 요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어설트 킹덤 백식 자체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어깨 쪽은 별도의 관절은 가동은 없고요. 그냥 팔 회전이 가능한 어깨, 그리고 팔꿈치는 90도를 조금 넘기는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 있겠고, 회전,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허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관절 부분도 뭐 무리 없이 쫙쫙 벌어지는 이 고관절 확인할 수가 있겠고, 무릎 부분 또한 뭐 완전 굽힘 수준은 아니지만 90도를 넘어가는 상당히 잘 접혀지는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 자체는 잘 되는 편이지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발목 부분에 걸리는 형태라서 잘 움직이긴 하지만 가동폭 자체가 큰 편은 아니고요. 앞뒤 가동 가등뼈 구분만 아주 큼지막하게 또 발목 내려가는 형태 움직임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가동률은 뭐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아주 뛰어난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준수한
형태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속품으로서 지금 편손을 끼고 있지만 무장용 아예 손이 별도로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시를 위한 이 전시용 스탠드가 또 따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뒤쪽에 따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끼울 수 있는 형태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부속품에서는 일단 요 정도에다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요소가 요게 또 이 제품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도다이 카이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모델에서는 크게 뭐 자주 볼 수 있는 거의 뭐 제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체인데요. 뭐 간단한 조립으로 구현이 되는 도다이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발바닥에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위에 탑승한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뭐 재현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다이 자체를 이제 조인트를 이용해서 아예 베이스 위에다 올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쪽 발만 조인트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에우고 마크2 에우고와 함께 뭐 동시에 탑승한 형태도 뭐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일단 도다이 자체는 아주 심플한 형태이지만 뭐 조형 자체는 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밑면은 이게 좀 엉성하게 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었던 메가바주카 런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포 전개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수납 형태라 그래야 될까요? 그 형태도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츠를 이제 뭐 살짝 이제 분해 조립해 주시는 형태,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기믹 그대로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단순히 이제 조형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적인 기믹도 충실히 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1월 26일, 가격은 2,700엔. 특이사항으로서 독특한 이 본체 색상을 금색 도장으로 재현을 했고요. 빔 라이플, 메가바주카 런처 등 무장뿐만 아니라 입체화 기회가 적은 이 도다이 카이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식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에우고와 NY 밀렉토닉스사의 모빌슈트 공동 개발 계획인 프로젝타 Z에 의해 개발된 NY임제 건담 중 하나입니다. 나가노 박사에 의해서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빌슈트라는 염원을 담아 백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처음에는 제타 건담이라는 기체명 아래 가변 모빌슈트로 설계되었지만 높은 가속도가 걸린 상태에서 변형을 하면 동체 프레임이 휘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 가변 모빌슈트로서의 개념은 개발은 단념되고 기체 자체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백식이라는 이름의 비가변 모빌슈트로 재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설트 킹덤의 백식 세트를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속품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잘 나와 있다는 점, 다만 좀 백식 자체가 헐겁다는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포즈를 취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